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본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하잖아요, 임의로. 하셨구나. 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는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업에 대한 스토리까지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를 해가는 기분인데요. 여러분들 고인스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는 또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 제일 떨리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직접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유튜브에 매일경제TV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에 종목명과 매수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에는 게임주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종가를 형성했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NC소프트가 29.92% 상승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대원화성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마지막으로는 휴젤도 이렇게 1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리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NC소프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내년에 NFT 기술을 결합한 게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 과연 갈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NC소프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혹시 우리 앵커님 기억나세요? NC소프트가 이게 제일 좀 아쉽다. 이게 있었으면 주가가 오를 텐데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메타버스 NFT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뭐 사실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왔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뭐 NFT를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뭔가 모멘텀을 내려고 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아직 시장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NC소프트가 의지 좀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느낌만으로는 이게 뭐 삼성전자가 NFT 하겠다고 해도 상한가를 갈 듯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시장에서 조금 뭐 오바해서 말씀드리면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밈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밈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섹터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실적이 나타내 주겠죠. 아직은 그냥 센티멘탈인데 올라가고 갖고 있는 분들을 축하를 해드려야지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을 내가 그걸 꼭 가져가야 되겠다. 남들처럼 그런 것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지나간 실적이죠. 3분기 실적이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자 리니지 W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좀 나타냈는데 양대 시장이죠. 구글 플레이 근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1등 게임에서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도 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급등인 NFT 관련돼서 이제 어떤 포부를 밝히면서 시장에 좋은 느낌을 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내일 단계적인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라 일단 뭐그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리니지 W가 시장에서 어떻게 안착을 하고 지금 리니지 린저 씨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리니지가 3분기 실적 굉장히 적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리니지 W가 그거를 어떻게 좀 상승을 시키느냐가 NC 소프트의 앞으로의 주가 행보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뭐그 주가는 당연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당연히 뜨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더 리니지 W, 엔씨소프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NFT를 보지 마시고요. 리니지 W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잘 안착을 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사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는 일단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주셨고요. 또 리니지 W의 추후 방향성에 따라서 이 NC소프트의 고인스탑이 여부가 이제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처럼 기업들마다 너도 나도 지금 NFT를 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걸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분석의 영역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굉장히 네, 좀 어려운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비플이라는 외국 그 NFT 작가가 있어요. 본인이 그린 그림을 이제 모자이크처럼 그냥 뭐 갖다 붙인 겁니다. 뭐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멀리서 보면 그림 하나하나를 붙였지만 멀리서 보면 눈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든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린 그림을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780억에 팔렸습니다. NFT가. 만 원도 아니고 억이요? 네. 저도 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섹터트를 말씀을 드릴 때는 갖고 있는 분들의 잔치지 이걸 굉장히 무리해서 따라잡았다가 우리 혹시 뭐 대선 테마주들 최근에 보면 4분의 1로 빠진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뭐 탈락된 후보의 종목군들 보면 고점 대비 4분의 1로 빠졌어요. 사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더 올라간다라는 어떤 확실한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서 NFT가 여기서 굉장히 급락이 나도 시장에서는 뭐 별거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NFT 안 올라간 거를 따라잡기보다는 사실 그냥 갖고 있는 분들 축하해 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오락부장들이 잘 노는 학생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안 하시던 분들이 굳이 여기에 이제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NFT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위치한 삼성전자인데요.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시 7만 전자로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또 네. 6만 전자가 됐어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삼성전자 뭐 고의 의견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뭐 거의 1년 동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이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은 사실 스탑 의견 드린 거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을 가능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열매 계속 작아지는 인형들이 나오는 마트로시카인가 인형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지금 현재 뭐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는데 기관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종목에 종목이 아닙니다. 개인 수급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인 수급 봐야 되는데 지금 고무핸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4, 5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보유 비중이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아마 거의 한 3억 주 가까이 매도가 되고 공매도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주식은 떨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주식이든지 떨어지고 시장은 다 떨어져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퍼포먼스를 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따라가려면 퍼포먼스를 내려면 굉장히 큰 강적이 있죠. 대만의 TSMC인데 삼성전자가 3분기 때 한 75조 매출에 1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TSMC는 매출이 17조 원 정도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50% 정도 시가총액이 더 셉니다. 600조 원대를 기록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다 있죠. 굉장히 영업이익이 정말 넘사벽을 내고 있고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사실 뭐 얼마 전에 9만 전자, 8만 전자 넘었던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면서 넘은 게 상당히 큰 힘이 됐었는데 요거 퀄컴, 뭐 엔비디아 빼고는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를 맡기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맡겨줘야지 너무 좋을 텐데 애플은 삼성전자를 동업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플의 AP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전부 다 TSMC 쪽으로 맡기고 생산을 못하는 물량들이 삼성전자로 올 수는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도 뭐 그 70% 영업이익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내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 주가와 상수를 이루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오르기 전에 삼성전자가 사실 먼저 오릅니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퍼포먼스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에도 좀 그렇고 미국의 어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러면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뭐 하늘 뚫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영향 받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힘들다라고 하면 달러 자산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 자산들은 미국이 가장 힘들 때 그럼 미국으로 더 모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종목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 달러로 외국인들 투자를 했던 게 이제 좀 엑시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뭐 더 빠지기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함수를 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아니냐, 뭐 삼성전자 이름 하나만으로도 투자할 만한 뭐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유하시신 분들은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새로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확인을 거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의견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보유하신 분들께는 고 의견을 드렸고요.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위치한 대원화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0.73%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가 이렇게 대원화성으로 묶였는데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 이제 리비안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안착을 잘했죠. 네, 어제는 리비안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아쉽지만 스탑 의견을 드리고요. 한 3주 정도 전인가요?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원화성을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멘트를 드렸어요. 리비안 상장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리비안 상장할 때까지만이다. 우리가 보통 좀 약간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루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마주들은 뭐 대원화성이 리비안 때문에 엄청나게 실적 퀀텀 점프를 하는 기업은 아닌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테마주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 될 게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큰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큰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약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리비안 관련주들은 당분간 조금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은 일단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리비안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리비안 관련주 중에 네.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되나요? 네.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안 관련주 중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일단은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에 위치한 파워로직스입니다. 5.78%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뭉쳤다는 소식에 오늘 파워로직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굉장히 길게 우리 앵커께서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얼마 정도가 장기 투자인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저는 한 1년? 1년. 네. 참고로 워렌 버핏은 3년을 초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전 개미니까요. 제가 요 파워로직스를 딱 알맞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과 대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편의점들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편의점주를 사고 싶어. 네.
근데 장사가 잘 되면 뭔가 특정 상품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쵸. 딱 봤는데 도시락이 굉장히 잘 팔립니다. 네. 도시락이 굉장히 잘 팔려. 근데 편의점은 5개이고 도시락 받는 회사는 4개예요. 오, 근데 네. 도시락을 살까 딱 했는데 도시락 용기 만드는 기업도 좋을 것 같은데 도시락 용기 만드는 기업은 3개야. 오, 네. 그죠? 근데 도시락 용기는 대부분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재활용을 하잖아요. 네. 가공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2개인가요? 그건 이제 하나다. 하나다. 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앵커께서는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전 그 하나를 사고 하나. 싶어요. 그게 네. 이제 요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데, 요 파워로직스 폐 배터리. 일단 원래는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쪽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뭐 ESS. 사실 전기는, 원론적으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그,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ESS인데 가끔 가다가 좀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뭐 LG화학, 삼성 SDI의 급락을 뭐 예상치 못하게 급락을 불러 일으켰던 게 바로 ESS 어디서 뭐 불났대더라, 화자 났대더라 그럼 뭐 급락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답을 하셨던 이렇게 밑으로 줄어드는 only one. 그게 이제 저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폐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ESS를 만든다. 굉장히 좋은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단순히 내일 올라가겠지. 뭐 앞으로 한 달 뒤에 내가 뭐 30% 수익이 나겠지. 이거는 굉장히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이 폐배터리 활용 사업은 저는 뭐 향후에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실어도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은 뭐 일단 오늘 차트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의견을 드리는데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파워로직스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The Only One 아주 괜찮은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네. 많이 깔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중화됐다고 네, 네.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서 폐배터리의 성장 속도도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폐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일단 중요한 건 폐배터리겠죠. 네. 폐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와 엮였으니까 전기차 보증을 한 8년 정도, 7년, 8년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과연 전기차가 뭐 고장이 났을 때, 이 배터리 팩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보증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어쩌고 고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다 폐 배터리로 오기도 하고, 저는 전기차 수명이 8년이 지나서 보증이 끝나면 그건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가 거의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장 나면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던 2년 전과 지금까지에서 이 보증기간이 끝나는 어떤 향후 5년 정도 뒤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뒤에 모멘텀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이 폐 배터리 관련돼서는 단기간 모멘텀을 보시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파워로직스는 BMS 쪽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쪽이 더 단기적인 모멘텀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제 고엔스탑 의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원화성 스탑 의견을 제외하시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매니저님께서 지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공략주죠. 바로 넷마블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3%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지지난주에 소개해주셨을 때 12만 원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13만 5천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15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해주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리뷰해주시죠. 네. 시원하게 상한가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많이 오른 게임주들보다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은 종목군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넷마블을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뭐 게임주들이 그냥 묻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NFT 다 올라가네. 나도 게임주인데 좀 올라가야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긴 한데 사실 크게 올라가는 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넷마블의 향후에 우리가 사실 넷마블을 봤을 때 원래 모멘텀은 이 엔터 쪽으로 봤거든요. 근데 엮이면서 올라도 갔고 오늘 위해서 약간 밀린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차트만 보면
저는 이걸 독버섯 차트라고 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독버섯이요? 네, 독버섯. 독버섯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네, 너무 이쁜데, 그쵸. 잘못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 근데 물론 뭐 향후에 몸에 너무 이쁘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독버섯 같은 그런 나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봤을 때는 넷마블 뭐 다른 게임주들이 꺾이면 넷마블이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좀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크지 않은 수익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이종목 이슈하나 코너 목요일 코너 보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 그래도 나도 게임주 하나는 있으니까 그래도 뭐 섭섭하진 않네 이런 느낌 받으신 걸로 저는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넷마블은 일단 목표가 15만 원까지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공략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무엇일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 NFT, 그 다음은 STO인데요. STO는 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원래 물음표가 딱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자, 지금 메타버스, 이제 우리가 바톤을 릴레이 하다 보면 바톤을 이제 봤잖아요. 근데 네네. 메타버스 먼저 갔고, 지금 NFT 됐고, 이제 SOT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께서도 하루 종일 이 뭐 경제방송 앵커를 하시면서 뭐 웬만한 단어들은 다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좀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 스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시큐리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 T는 이 NFT의 똑같은 T입니다. 이게 혹시 무슨 T인지 아세요? 토큰이요. 토큰이죠. 요거 이제 토큰이거든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인데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NFT 페스티벌이 최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네. 지금 그 부산 NFT 페스티벌의 홈페이지가 아직도 열려 있는데 네. 여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제 상한가를 갔던 요 자리차 안 보이는데 이게 바른손 랩스거든요. 네 그러네요.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세종이요? 네, 세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후원사긴 한데 왜 후원을 했을까? 물론 뭐 참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후원을 했을까? 이게 다 NFT와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산 NFT 페스티벌의 후원사인 세종이 왜 SOT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지 다음 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블루 비 우리가 보통 비브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상장 을 하지 않는 SOT. SOT가 뭔지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물이나 어떤 뭐 코인 같은 것을 담보로 해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좀 나눠서 그 부분이 이제 ST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STO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고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세종텔레콤이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이 STO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앵커께서 한번 이쁜 목소리를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쪽 간단하게. 네. 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장 증권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증권형 토큰 STO 도입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밑에 좀 읽어보면 STO는 선진국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소와 택스포스를 만들어서 TF를 만들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네. 카사코리아라고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회사가 나올 텐데 그 기업도 지금 STO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세종텔레콤이 갖고 있는 이 비브릭이 훨씬 더 조금 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명을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이고요. 가격이 세종텔레콤 우리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방송에서 동전주를 추천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600원 전후 되는데 가격이 싼 거지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100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식만 많이 발행을 하면은. 자 일단 뭐 읽어보면 모멘텀 부산 NFT 페스티벌 후원사인데 안 움직인 거는 이제 NFT에서 조금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SOT가 시장에서 관심 받으면 갈 수 있고요. 특수관계사 통한 부동산 플랫폼 기대. 이 특수관계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브릭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 시장이 폭락기 때 거의 안 떨어져요. 하반기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SOT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올라갈 기업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텔레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에서 NFT로 지금 넘어왔는데 또 NFT 다음은 이제 STO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격 전략 제시 통해서 네, 가격 전략 뭐 당연히 시초가죠. 시초가고 매수가는 네. 목표가 800원, 손절가 500원. 뭐 목표가 뭐 한 2,000원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심 받으면 NFT처럼. 근데 좀 현실적으로 일단 800원 단기적으로 좀 단기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500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STO 관련해서 세종텔레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공략주 키워드 한번 열어 볼게요. 키워드 열어 주시죠. 매각 이슈 이건 못 참지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게 못 참을 정도의 절대 참으면 절대 참으면 안 되죠. 어떤 건가요? 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매각 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면 승자의 어떤 독배를 들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인수 한쪽은 빠지고 인수 당하는 피 인수 당한 쪽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아마존에서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1위입니다. 미국 전체 1위, 네. 미국 전체 1위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매각 이슈 이건 못 참지인데 다음 장 잠깐 보면서 아주 특별한 기업은 아니지만요. 이 매각이라는 건 주식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매트리스 미국 아마존에서 온라인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지누스 위에 이제 나와 있고요. 아, 종목명이 지누스인가요? 네, 이따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주식 좀 하신 분들 매트리스 아, 지누스 아니야? 뭐 그러실 거니까 조금 김이 빠지긴 했는데 요 다음 장에 한번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사의 타이틀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아있네요. 지누스 둘러싼 인수전 경쟁구도 SK 이제 렌탈을 많이 하잖아요. SK그룹 포함 다수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대단한 기업인데 3분기 때, 2분기 때인가 실적이 좀 잠깐 좀 실망스러운 게 나와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크게 염려하실 부분 없고요. 매각 이슈라는 것은 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굉장히 좋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누스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건 못 참지 하는 종목으로는 바로 매트리스와 관련해서 지누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다시 도와주시죠. 왼손에. 네, 가격 전략 시초가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는 시초가, 네.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누스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의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공략주 두 가지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유튜브 종목 상담이 남아있습니다. 떨리시나요? 네. 너무 떨고 계세요. 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네. 아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오늘부터는 매니저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뭐 일진 전기가 있고요. 희망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고 대한 전선도 있고요. 와우. 전 오늘 매도 걸어 놓은 거 하나도 안 걸림 용도 있고 내 10% 가자도 있고 네. 또 현대 바이오도 있고 한국 전자 인증 대한전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골라볼까요? 대한전선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한전선 차트를 같이 한번 열어 놓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3,400원대 네. 매수를 하셨다고 차트를 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한 뭐 월봉으로 굉장히 몇 년 거를 보여주시면 더 설명하기 쉬울 것 같고요. 네. 저 어렸을 때는 대한전선 냉장고가 저희 집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대한전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1억을 샀으면 지금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좋고 공부가 제일 잘하는 어떤 학생들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오락부장 같은 어떤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라리 뭐 그런 기업들이 느낌의 학생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저는 대한전선을 제가 이제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대한전선을 갖고 계신 기업들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사를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도 이렇게 뭐 1년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야, 다시 뭐 올라갈 거야, 아니면 이 회사는 잘못될 염려가 없어라는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게 바로 실적. 한마디로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뭐 상한가도 가고 얼마 전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밈 주식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조금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전선이 거기에서는 전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일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떤 차트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다 좋지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의견 드려야 되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뭐 네. 보유하시라든지 뭐 큰 비중을 네. 하긴 뭐하지만 나름대로 뭐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 전 이제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워낙에 또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고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좋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전선이 네.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이 별로 좀 많이 안 올라오네요. 네. 한국전자 인증이 있고요. 네. 삼성제약이 있습니다. 또 일신바이오도 있고요. 영화금속도 있습니다. 어떤 곳 좀 해볼까요? 에이스토리 한번 해볼까요? 에이스토리는 네. 언제 오르려나 하셨어요. 에이스토리 언제쯤 오를까요? 사실 에이스토리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건 킹덤이었거든요. 맞아요. 킹덤 때는 엄청나게 이제 올랐고 최근에 어떤 OTT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OTT 대장주는 위지 위기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NFT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가는 것보다 위즈윅 스튜디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잘 오르는 주식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좋은 주식처럼 올라요. 근데 덱스터도 많이 좀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고점을 찍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리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실망감도 많이 좀 나타내고 있고 물론 앞으로 OTT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는 뭐 HBO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주가는 사실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OTT 관련해서 당분간은 근데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크게 받은 업종군들은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안 쳐다보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리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일단 당분간은 저는 큰 흐름은 뭐 OTT는 뭐 언제든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뭐 갖고 가시는 건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조금 당분간은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스토리까지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